언니, 저 허벅지 살 빼고 싶은데 무슨 운동 해야 돼요? 운동의 종류에 대한 답을 원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은 무엇이든 간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.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시작하는 거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. 많더라고요. 천천히 꾸준히 조금씩 늘려나가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쌓여있는 하체의 부종을 풀어주어서 붓기가 정말 많이 빠져있는 걸 느꼈고 다리 라인 정리하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원래는 허벅지가 좀 단단한 상태로 계속 살았는데 한 3개월 이상 지속을 하다 보니 많이 물렁해지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하체 부분이 좀 더디게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빠지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좀 빨라졌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. 그리고 특히 좋은 건 제가 많이 오래 앉아있는데 허리나 뭔가 골반이나 이렇게 뒤틀리는 느낌? 아픈 느낌이 많았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져서 좋았습니다. 아주 시원하고요. 한 15분짜리 다리의 짧은 스트레칭인데도 온몸이 다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정말 필요한 동작들은 다 모여있어서 이거 하나면은 스트레칭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. 4년 동안 해온 만큼 개운하고 모두가 하기 쉬운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정말 개운하고 시원하고 딱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하고 나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요.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을 듯 합니다. 편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혈액순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고 나니까 편두통이 사라졌고 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좀 피곤한 날이었다 싶을 때는 스트레칭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쉬우면 자극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뭔가 의욕이 상실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데 좀 중간 난이도여서 20대인 저랑 60대인 엄마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땀이 날랑말랑한 정도라서 가볍게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단호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만들어주세요. 스트레칭.